세상에 있는 이 춤, 저 춤, 춤에서 멈춤. 주춤주춤까지 다른 점이 바로 컴온 댄스.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근데 누구시더라? 왜 여기 안 되는지. 자, 컴온 댄스. 오늘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 새로운 코너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런 거 같네요. 아. 새로운 코너에 참신하세요. 아니, 왜냐면 컴온 댄스의 구독자분들이 게스트를 좀 모셔달라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죠? 바로 법댕을 대표하는 음흠. 현재 또 어떤 영 제너레이션에서 핫한 힙합 댄서 손주!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손주라고 합니다. 법댕과 마즈쌤을 함께하고 있는 팝스타일 댄서입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왜 손주예요? 아, 제 본명이 네. 손주영인데 이제 쉽게 불러서 별명이 손주 이렇게 돼요. 아, 글자가 손주. 네. 그래서 그냥 댄서 네임도 손주? 네. 내가 그렇게 되면 정상이네요. 그치? 난 기막. 이 코너 이름 바로 댄서. 일단 우리 PD가 급하게 지었어요. 어쨌든 댄서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드리겠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네.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댕 손주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행보를 걸어왔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런 게 있네. 질문. 나를 대표하는 영상. 손주가 누구인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를 딱 알릴 수 있는 영상. 난 이게 좋다. 이걸 보세요. 그럼 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뭐가 있을까요? 많겠지만. 근데 제가 네. 처음으로 해외 배틀 게스트를 가게 됐는데 프랑스로 가게 된 히브 세션이라는 그 배틀에 제가 초청받게 되어서 배틀을 하게 됐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지 않았나. 근데 이제 상대방이 워낙 유명한 댄서여서 재밌었지만 제 자신한테 많이 아쉬웠던 때여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배틀 영상 중에는 데스미그 배틀 나왔을 때 최근에? 네. 2등하셨을 때? 제가 2등했었나요? 2등하셨어요? 어머, 나 2등했었네. 2등했었네요. 그러네. 네, 그때요. 그때. 네. 맞아요. 또 이건 이제 2년 전이니까 또 최근 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떼서 손주가 있기까지 어떤 처음이 될 만한 그치. 그런 계기가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어떤 뭐 영상도 있을 수 있고 댄서가 계기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진짜 춤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는 저는 보아라는 가수를 먼저 보고 이제 춤을 먼저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를 이제 배워보고 싶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헨리 링크라고 엘리트 포스의 멤버 중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저지 쇼를 보고 이제 저렇게 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져서 엘리트 포스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이 사람을 봐야지라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그렇죠? 문화적인 사람들 중 한 명이고 맞아요. 이 사람들을 봐야 이런 뭔가 춤뿐만 아니라 그때 시절의 뭔가 컬처라든지 그런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저희는 그때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커서 다시 보니까 아, 왜 그렇게 생각을 더 다르게 보는 거죠. 생각이 옛날에는 이렇게 짧게만 봤는데 나중에 그 겉이 더 보이고 뭐 뒷 배경이 더 잘 보이고 춤뿐만 아니라 그 춤도 그때 봤던 시선과 이제 커서 봤던 시선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헨리 링크 영상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제가 봤던 그 기억과 커서 그 영상을 봤을 때 또 다른 느낌을 줘가지고 항상 그렇죠. 계속 자극이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본 댄스 영상
누구에게나 한 번씩 있을 법한데. 그치. 옛날은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최근에. 진짜 엄청 막 많이 봤던 막 이걸 보고 막 울컥했던 네 그 호진 오빠의 소울 댄스 쇼케이스에 약간 혼자 솔로 쇼 하시는 게 있으신 그 아마 그그 그 노래가 라스트 카니발이라고 아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네. 그래 OST 무대를 뒤집어 보셨나요? 어떤 느낌 받았길래 그랬지? 막 그 분위기와 호진 오빠가 입으신 의상과 이제 뭔가 하나 되는 네 그쵸 오, 네 진짜 이제 스킵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자 그러면 이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 건데 요즘 가장 좋아하는 댄서 요즘이죠 진짜 많겠지만은 지금은 없는데 왜냐면 약간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약간 저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아,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영상을 잘 안 본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래도 많이 보는 사람은 호진 오빠 뭐 키밀 그리고 마지드 요즘 에비용 에비용도 많이 보고 조셉고 영상도 많이 보고 맞네 아, 대단한데 네. 뭐. 영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제가 워낙 좋아하는 움직임이 남자 댄서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제가 보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남자 댄서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다음 질문인데 우리 구독자 혹은 이제 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 편을 봤을 때 네. 한번 이런 댄서 한번 보세요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댄서가 있다면 네. 저는 약간 움직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뭔가 힙합 댄서라고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호진 오빠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 호진 그리고 코레오 댄서 중에는 제리쿠라고 제리 네 그분도 원래 힙합을 먼저 시작하셨다가 이제 안무가로 가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라 힙합은 링크 영상 정말 역시나 추천하고요 링크 네 댄서는 키밀 네 뭐 맞네요 근데 계속 나온다 네 비슷한 어떤 네, 영감을 받은 댄서들이나 뭐 쿄고도 좋아요 쿄고 교고 네, 일본 댄서인데 교고 오사무 오사무 네. 한도 끝도 없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배틀에서 붙어보고 싶은 댄서 궁금하네 자 누구한테 이제 원한이 있냐 이런 거 파헤쳐 누가 있을까요? 5, 6, 7, 8 키밀! 키밀 네. 왜냐면 저한테 가장 뭔가 영향 많이 줘. 네 영향을 정말 많이 주신 오빠이자 선생님이자 약간 함께 같이 추고 있는 동료 네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제가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뭐 붙어본 적도 없고 이제 항상 심사위원으로 계셔서 제가 이제 참가하거나 이제 제 춤을 보여주는 그런 걸 많이 한 입장인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 결과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결과요? 결과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춤 인생에서 꽤 됐어요 지금 경력 얼마죠? 9년? 거의 10년 다 됐네 벌써 그 1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안했어 전 두 개요. 썸머 댄스 포에버라고 SDF 네 네덜란드에 있는 제일 큰 그렇죠.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행사가 이제 뭐 배틀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춤이 막 느는 그런 기분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어도 이게 막 맞아요, 춤이 느는 기분이라고. 맞아요. 그런 또 하나는 네. 한국 행사인데 네. 데스미그라고 이제 공간은 넓진 않지만 그 연습실 안에서 열리는 배틀인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음악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음악이 너무 좋고 이제 그 음악 때문에 들으러 오는 사람도 많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손주는 분위기 즉 행사장의 바이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댄서라면 사실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근데 손주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 아티스트는 누구인지. 아, 저는 약간 뭐랄 음악도 음악인데 사람 자체를 좀 제일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에이셉 라키. 에이셉 라키. 네. 일단 너무 멋있고요. 멋있죠. 그러니까 잘생겼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비주얼이 너무 멋있어요. 네, 키도 크고 옷을 잘 입고. 네, 그분의 이제 뮤직비주얼 보면은 그분이 뭔가 찍었다 하면 이제 유행이 되고. 그렇죠. 이제 되게 트렌드셋. 네, 네, 그렇죠. 에이셉 라키의 LSG라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인데 그 제목과 함께 그만큼 뭔가 잘 표현한 딱. 네, 되게 도플. 약간 마인드? 마인드가 제일 좋은 사람은 그 트래비스 갓. 제가 트래비스 갓. 네, 그러니까 그분들 음악 막 듣는 거 아니거든요. 막 찾아서 막 빠순이처럼 막 내가 막 듣고 막 그런 거 아닌데 넷플릭스에 트래비스 갓 관련된 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뭔가 막 연습하고 싶다 그런 열정이 끌었다 했나? 그만큼 그분의 그 아티스트적인 마인드가 맞아요. 너무 멋있어서 맞아요. 저도 좋아해요. 네, 꼭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으로 한번 볼까요? 이번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이 사람은 네. 요즘 좀 트렌디한 사람인데 트렌디 네, YWN 멜리라고. YWN 멜리? 근데 이 노래 말고 그 얘 동생 YWN 비슬라임이라고 동생이거든요? 이 노래 진짜 좋아. 이런 말고 좋네. 슬라임 이모션. 슬라임 이모션. 오. 그래요. 뭐 이름도 어렵네요. 어렵네. 네. 비슬라임. 근데 이제 얘네를 주목해야 돼. 얘네가 주목해야 돼요. 약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된답니다. 이쪽 뭐야? YNW 비슬라임. 멜리 비슬라임. 비슬라임. 네. 아, 이 형제. 네네네. 근데 요즘 엄청 핫해요 친구들. 준비한 질문 다 끝났는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앞으로 행복. 손주는 사실 그 배틀을 워낙 꾸준히 참여하는 배틀 때문에 배틀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법대행의 행보도 난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계획이 많은데 각자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년에는 다 같이 퍼포먼스도 나가보고 이제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손주의 춤을 배우려면 그럼 어디 가야 돼? 저는 어반 플레이 댄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거기서 정규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JB도 있고 어떤 뭔가 이 댄서리라는 코너에 공식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손주에게 춤이란? 와! 좋다! 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아직도 잘 모르는 거라서 계속 이제 계속 알아가고 공부하고 이제 네, 계속 알아가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손주라는 댄서가 댄서를. 어떤 댄서인지 누군지 그리고 그녀가 또 누굴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또 즐겨 듣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알아본 것 같네요. 오늘 뭐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기분이 좀? 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그래요? 저를 얘기하면서 뭔가 저 스스로 많이 다시 이제 뭔가 더 알아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다음 댄서에 이분 나왔으면 좋겠다 추천해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진짜 뜬금없는 사람이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그냥 이 코너에 나와서 나와서 얘기했어. 제이지. 제이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저께 만났죠. 그저께 뭔가 이제 나오셨잖아요. 와. 근데 출소했지. 네. 춤 너무 궁금해서. 아, 제이지가 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본인이 네. 궁금한 그걸로 이제. 자, 오늘도 이렇게 댄설 첫 번째 게스트 손주 모셔. 맞습니다. 또 앞으로의 어떤 그녀의 행보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물론 저희 공원도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컴온! 댄스! 바이!